와이프가 임신 11주에 차를 접어들었어요. 그래? 네, 맞아요. 와이프가 임신 11주 차입니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닭죽이 먹고 싶다고 해요. 닭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시간은 8시가 좀 안 됐네요. 닭죽을 만들겠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KFC 치킨, 애호박, 당근, 양파.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요, 집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제 KFC 치킨을 먹어서 치킨이 남아있네요.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간단 닭죽 만들기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다 그냥 한국에 있는 초퍼.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나눠 이거? 이렇게 나눠서 KFC 치킨이랑 어제 먹었는데 다행이네. 그리고 호박이랑 감자도 넣어줘? 네. 감자도 넣으라네요. 당근이랑 자, 양파. 밥만 쓰고. 호박은 얼마나 해야 돼? 손이 똥손이라 이거. 당근. 이렇게. 얘는 좀 또 반짝이. 또 반씩 다 잘리니까. 대박. 껍데기만 쫙 다 뜯어봐. 뼈까지 아예 다 해서 삶아버리면 뼈까지? 네, 하면 그 육수가 나오잖아. 아, KFC 치킨 뼈로 육수를 내자고? 아, 알겠어. 엄마 재밌는 얘기했어 방금. 그 치킨이 간이 돼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볶아. 마늘 볶아. 마늘 볶았어? 여기다 마늘 볶은 다음에 저거 다 때려 넣어. 그리고 갑자기 여보가 요리를 하기 시작하네? 자기가 못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가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가, 물어보니까 빨리. 가. 알겠어 냄새 맡으면 또 못 먹는다 하지 말고. 뭐야, 뭘 넣어줬어? 덕신리에 닭 한 마리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장원 닭 한 마리. 야, 여기 지금 사방으로 튄다. 오빠. 이거. 이렇게 잘해주고. 오빠 여기도 얼마나 튀었을 거야, 이거. 아, 막 발사되네, 발사되네. 막. 맛있다 여보. 진짜 시즈닝 넣어서 그런가 봐. 간이 잘 되어있어? 와이프가 이 정도면 됐대요. 아이고. 아이고. 아 폭탄이야 폭탄. 막 퍽퍽 터져 막.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죽을 먹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아는 남은 치킨을 먹고 있어요. 얌. 이거 배가 아니고 옷이 두꺼워서.
참, 참, 참. 아, 달다. 잘 먹었습니다. 끝. A few moments later.